속보. 이종범 작가. 80만원으로 유럽 1개월 여행. 맛집 앞 손님 그림 그려주며 버텼다. 안녕하세요. 2023년 1월 26일 목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CLC 헬리콥터 드렸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이종범 작가 80만원으로 유럽 2개월 여행. 맛집 앞 손님 그림 그려주며 버텼다. 예전에 이종범 작가가 다른 방송에 나가서 한 말이었는데 이게 기사로도 떴습니다. 이종범 작가가 예전에 80만 원을 들고 유럽에 가서 2주 정도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 80만 원 가지고 이게 가능할까 싶었지만 그걸 해낸 게 역시 능력자 이종범 작가입니다. 유명한 맛집 그 앞에 이제 줄 서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줄 서는 사람들 지루하지 않게 그림을 그려주고 그 돈을 받아서 여행 경비를 마련했다. 이게 보통 인싸력과 보통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죠. 진짜 이종범 작가는 어딜 내놔도 뭐든 다 해내면서 살아남을 것 같은 그런 멤버죠. 재능을 이렇게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하고 여러분도 뭔가 숨겨진 재능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꼭 찾아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영어 능통자다라고 하신 분 있고 역시 미국인이다 라고 하신 분도 있고 비행기 값도 안 나올 텐데 대단하다. 자 오늘은 새롭게 자리 잡아가고 있는 TMI 영화 토크 코너 찐해타운 하는 날이고요. 미리 예고해드린 대로 영화 라라랜드의 명장면 이야기들을 나눠볼 거니까 재밌게 보신 분들은 편하게 참여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공짜인 고릴라 또는 카카오TV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선물 소개해드리죠. 아 이거 영알 못 두 남자라고 해야 차라리 살 것 같은데 예 영자라라는 거 사람들 기대하게 되잖아요. 공부, 그림, 토크, 휘파람, 기타, 드럼, 다트, 운동, 소맥말기 다 잘하는 만능캐지만 노래와 춤 두 가지를 못하는 남자 웹툰 작가 겸 크리에이터 이종범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범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뭐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요? 네, 그래서 음력 설 인사도 해야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많이 받겠습니다. 새해 건강을 무엇보다 잘 관리하시면서 네. 40대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건강이 중요합니다. 하나씩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오늘따라 제 소개가 기네요. 예, 다 잘 지키시고 혹시 소개에 빠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이 맞고요. 아니요. 노래는 근데 왜 못하시죠? 휘파람 잠불고 악기 연주도 다 잘하시는데 춤을 못하는 게 맞고요. 네. 노래는 즐깁니다만 남들 앞에서 안 부르는 거죠. 자신감 문제면 자신감 문제. 자신감 이슈. 굳이 뭐 한국에 노래 잘하는 사람이 길에 지나가는 사람 중에 10명 중에 9인데 뭘 누구 들려주겠다고 하나. 나 혼자 즐기고 부르지 뭐. 이런 저 운전석 보컬이에요. 노래 그 졸릴 때 노래하고 길 막히면 노래하고 저 혼자 그냥. 근데 춤을 못 추는 분들도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 나오면 흥겹게 리듬을 타고 몸을 좀 움찔거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하십니까? 들어보니까 하죠. 드러머입니다. 춤 못 추지만 리듬 잡는 거야 전문가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약간 네. 아 그래요. 윤태진의 정 반대 인간이라고. 아 그렇죠. 자신감 예. 이슈가 이렇게 큽니다 여러분. 그렇군요. 사랑받고 자라면은 남들이 어떻게 듣든 상관을 안 하고 부르는 윤태진 씨 같이 살 수 있어요. 배텐 회식한 다음에 뭐 이런 일은 없지만 2차로 노래방을 간다. 네. 하실 겁니까? 당연히 가야죠. 거기서 뭐 이렇게 뭐 예능 카메라 벼려놓고 뭐 찍을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끼리 그냥 근데, 아니 찍을 걸요? 아, 안 돼, 안 돼. 다들 엄청 찍어낼 거예요. 그럼 안 돼, 그럼 안 돼. 예. 우리끼리 부르는 거 않더라도 예. 녹음은 다 합니다. 아, 녹취를 하는 인간들이 베텐에 널렸거든요. 그러니까 서로의 뒷덜미를 잡고 살겠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 약점을 잡고 살겠다. 예. 근데 제가 또 약점 잡힐 만큼 못 부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들었을 때, 뭐, 곧잘 화내. 이런 느낌? 어쨌든 제 치하에서는 노래방 갈 일 없으니까 안심하시고요. 아, 그렇죠. 예. 아, 맞. 예. 그러네. 이건 뭐, 오지 않을 미래를 얘기하고 앉아있네. 그렇죠. 예. 제가 회식에 있는 한 노래방 갈 일은 없습니다. 그 배준대 DJ 없는 자리에서 예. 이제 조 작가님 치하로 한번 가겠죠. 그거보다는 MT 갔을 때, MT 갔을 때 이제 노래방을 가끔 열 때가 있는데, 네네네. 저는 그때 이제 그냥 TV를 봅니다. 그때 이제 대장님 빼고 모두가 좋아하겠죠. 예. 네. 자, 영화로 토크를 쪄내는 찐해타운인데, 네. 자 오늘 코너 설명을 해주시죠. 누구나 인정하고 후토크거리가 많은 영화를 매주 한 편씩 고릅니다.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랑 명장면에 대해서 토크를 하고요. 코너 소개 코너로 영화 속에 여러 가지 월드컵들이 있잖아요. 주인공 월드컵 네네. 먹방 월드컵 명대사 월드컵 이런 이런 코너 속 코너로 1위도 뽑아볼 거니까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오늘 영화 라라랜드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2016년에 개봉한 영화죠. 아 그렇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바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16년에 개봉한 뮤지컬 영화입니다. 라라랜드.
위플래시를 만들었던 데미안 샤젤 감독의 영화예요. 이 샤젤은 프랑스, 아빠가 프랑스인이거든요. 이게 뭐 차젤레, 차젤, 뭐 체이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불렸었다가 그렇죠, 이제 그렇죠. 본인의 발음이 이제 소개가 돼서 샤젤로 정해졌죠. 정확한 표기는 데미안 샤젤. 데미안 샤젤. 예. 데미안 샤젤. 그 예. 위플래시 포스터는 아직도 차젤레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두 가지로 표기를 하는데 사실은 본인은 이제 샤젤이다. 나 우리 아빠의 성이다. 예. 얘기하고 있고 무려 하버드대 출신입니다. 이 감독이. 예예. 근데 하버드대에 다닐 때 룸메이트였던 사람이 바로 위플래시랑 라라랜드 둘 다 음악 감독했던 저스틴 하워츠. 그러니까 둘 다 이제 같이 밴드 하면서 놀았던 룸메가 예. 이렇게 지금 아카데미를 휩쓴 거예요. 라이언 고슬링과 엠마 스톤이 주연한 영화죠. 라라랜드는. 네. 영화 제목인 라라랜드는 뭐 많은 분들이 지금은 아실 겁니다. 그 LA 라라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인들의 꿈의 구장, 꿈의 고장. 할리우드가 있는 로스앤젤레스를 이제 별명으로 부를 때도 있는데 네네. 사실은 이거보다는 원래 그 머릿속 꽃밭 이런 거 있죠. 아, 쟤도 꿈꾸고 앉아있네. 이런 얘기 아시죠? 그 뭐 누구누구의 꿈은 현실이 된다.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쟤 또 라라랜드가 살고 있네. 이런 식으로 쓰는 용어거든요. 원래는. 그렇죠. 그래서 영화 그 꿈을 꾼 지망생들, 배우 지망생, 뭐, 피디, 뭐 감독 지망생 이런 사람들이 헐리우드로 와요. 마치 인디밴드 하는 사람 다 홍대에 가는 것처럼 일단 LA 갑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쟤 또 라라랜드 갔네.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 그런 거이기 때문에 약간 중의적인 표현이에요. 그렇죠. 순두부찌개 맛집이 있는 곳. 아 그렇죠. 그렇죠. 세계 최고의 순두부찌개가 있죠. 갈비 맛집이 있는 곳. 그렇죠. 그렇죠. 예. 자 줄거리를 살짝만 소개해 주신다면. 줄거리는요. 라이언 고슬링이 연기한 재즈 피아니스트 세바스찬이 엠마 스톤이 연기한 배우 지망생 미아를 만나서 서로 사랑에 빠지는 얘기입니다. 아주 가난한 청춘인가? 청춘이었지만 아주 빛나는 시절, 그러니까 둘 다 굉장히 고뇌하는 시절, 힘든 시절을 함께 서로에게 기대면서 서로의 어떤 꿈과 희망, 고뇌, 이걸 다 같이 이제 서로를 도와주면서 지탱하다가 예. 결국은 이제 미아는 배우의 꿈을 이루고 그리고 세바스찬도 자기의 어떤 꿈을 향해 가는 것 같은데, 점점점. 여기까지 해야 되나요? 끝까지 가도 되나요? 어쨌든 뭐, 이별을 하게 뭐. 되죠. 그렇죠. 예. 결국은 이제 아니어지죠. 공소시효가 이미 많이 지났기 때문에 애텐 시작할 때쯤 나온 영화거든요. 네, 2016년. 지금 스포일러라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런 분들은 뭐 배너 보고도 스포일러 얘기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 영화 보고 감동 포인트가 결국 에필로그의 몇 분이잖아요. 10분. 마지막 예. 10분. 그게 워낙 강렬해서 이제 화제가 되고 입소문이 타니까 네네. 그냥 어쨌든 아 되게 헤어져서 X가 생각나는 영화다. 아, 그리고 뭐 X에 대해서 뭐 결국 안 될 때 그 에필로그가 환상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해서 그 인생 극장식 구조라 그러죠. 만약 이랬더라면. 그렇죠. 네. 스포 당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맞아요, 그게 맞아요.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근데 이 영화도 그런데 이 데미안 샤젤 영화들 공통점이 이 뭐 뒤에 퍼스트맨도 그렇고 마지막 10분에 대한 평이 보통 되게 좋아요. 보통 마지막 10분이 힘 빠지면 다들 싫어하잖아요. 네네. 근데 위플래시 마지막 장면 그것도 그렇고 이 영화도 그렇고 퍼스트맨도 그렇고 최후의 10분이 최고인 감독이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굉장히 많은 상을 받은 영화고요. 또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에게 이제 옛날 사랑 얘기 떠올리게 하는 그런 먹먹한 여운 남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2017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14개 부문의 후보에 올라서 6개를 수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독상, 여우주연상, 촬영상, 음악상, 주제가상, 미술상.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으로 발표했다가 번복했던 그 아카데미 역사의 유일한 해프닝이 벌어졌던 그 영화이기도 하죠. 그 몇 번의 큰 오류가 있어요. 예. 겨울왕국 때도 한번 있었고요. 아 그랬나요? 있었어요. 그때 이제 굉장히 큰 오류가 한번 있었고. 왜 그랬지? 봉투를 잘못 전달한 건가요? 쪽지를 줬는데 쪽지를 들고 한참을 고민해요. 발표하는 진행자가. 이거 아닌데. 아닌데. 이거 아닌데. 분명히 문라이트인데. 이런 표정이 보여요. 다시 보면은. 와, 전 세계가 생중계로 보고 있는데. 네, 그래가지고 작품상 말도 안 돼. 이러고 다 좋아하고 한쪽 좋아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죄송합니다. 문라이트였습니다. 이런 거로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아까 이 데미안 샤젤 감독이랑 요 라라랜드 팀에게 큰 악재가 아니었던 게 네. 14개 노미네이트잖아요. 역대 최고가 뭐였는지 아세요? 뭐예요? 타이타닉. 몇 개인지 아십니까? 14개입니다. 14개인가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최대 노미네이트를 라라랜드가 야. 거의 한 50분의 1인가 100분의 1의 그 제작비를 들였거든요. 예, 예. 완전 타이타닉에 비교하면 거의 인디 영화 수준으로밖에 안 들였어요. 그쵸. 근데 같은 수의 노미네이트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작품상 못 받았어도 입이 귀에 걸렸죠. 근데 이 데미안 샤젤 감독이 85년생이거든요. 저보다 3살 아래예요. 근데 지금 역대 최대 이 아카데미상 시상을 받은 거죠. 최연소 감독상 기록이었죠? 맞습니다. 제가. 그렇죠. 야,
저도 이때 그 영화를 보고 제가 걸작 영화를 볼 때만 이 신체 반응이 올 때가 있습니다. 네네. 졸려요. 아하. 전 졸음이 옵니다. 걸작 보면? 걸작의 도입부를 보면 네. 이 영화는 걸작이다 하면서 아. 스르륵 잠이 옵니다. 오히려. 멱살 잡고 끌고 가주지 않죠. 네. 걸작들은. 오히려 이것은 내가 몸으로 느낀다. 이런 느낌처럼. 왜냐면 걸작들은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굳이 네. 초반에 도입부에 MSG를 안 뿌립니다. 네가 안 보고 배기냐 이러면서. 제가 거죠. 보다가 잤던 영화들이 대부분 걸작이에요. 이터널 선샤인. 아, 그거 많은 분들이 처음에 졸죠. 네. 인터스텔라. 어, 초반에 접니다. 인셉션. 졸죠. 벼랑 위의 뽀뇨. 인셉션은 안 졸 수 있는데? 예? 인셉션은 안 졸 수 있는데? 벼랑 위의 뽀뇨. 그리고 있죠, 예. 라라랜드. 그래서 아, 제가 정말요? 약간 졸았던 영화들은. 근데 저는 이 영화를 결국 보다가 앞부분에 이 명곡이 시작이 명곡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네네네. 와, 노래 너무 좋다. 이거 환상이다. 이러다가 스르륵 잔 다음에. 아니, 그 뮤지컬 오프닝 씬에서 잤다고요? 에필로그에서 딱 깼습니다. 대박. 그래서 에필로그를 보면서 네. 와 어떻게 이런 영화 다 봤네. 네. 영화 다 봤네. 어떻게 이런 영화를 만들었지 이러면서 나중에 그 영화를 VOD도 그렇고 네. 라라랜드를 한 거의 20번을 봤어요. 아, 두 번째부터 안 졸았어요? 안 졸았죠. 정말. 첫 만남에서만 졸아요? OST도 다 계속 듣고. 아, 너무 좋죠. 너무 네. 좋죠. 사실은 네. 이 영화가 제가 이제 이 만화가가 되려고 되게 아둥바둥하던 네. 20대 후반 그때 생각을 되게 많이 나게 해요. 왜냐면은 영화의 꿈을 꾸고 헐리우드 가는 배우들처럼 아무도 몰라주는데 혼자서 막 이것저것 고군분투하잖아요. 근데 제가 웹툰 작가치고는 데뷔가 늦어요. 28, 29세 이때 했기 때문에 다들 막 20대 초반에 데뷔했을 텐데 그러니까 저 혼자 약간 그 만화로 치면은 LA가 부천이거든요. 네. 거기 가가지고 아주 좁은 방에서 막 맨날 밤새고 만화 그리고 이때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에 약간 애잔한 영화죠. 저한테는. 아, 전 이 영화를 그때 2016년 말에 12월 31일 밤 11시 영화를 네. 보고 깨니까 이제 새해가 된 거죠. 근데 뉴이어를 어우 잘 잤다 하면서 에필로그를 보고 너무 슬퍼가지고 이렇게 잘 만든 영화가 네. 예. 데미안에서 제 의문의 1패입니다.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의 DJ에게 그리고 거기가 그 음악 뭐라 해야 되죠? 음악 영화를 보기에 최적화된 관이었어요. 아, 돌비였나요? 청담동 쪽에. 네. 그래가지고 등받이가 굉장히 좁아요. 그리고 헤드셋을 쓸 수 있는 곳입니다. 오, 완전 문막 감싸실 느낌이에요. 네. 근데 전 헤드셋을 쓰고 잤어요. 그리고 등받이가 좁으니까 고개가 계속 꺾이고 막. 그 뒷사람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뒷사람이니까 짜증났겠죠. 짜증났겠죠. 네. 아, 저 사람 영화 볼 줄 모르네. 이러면서. 자, 그러면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라라랜드의 명장면 네.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너무 많은 명장면이 있습니다. 호롱이 댄스님께서 라이언 고슬링이 데이트 약속을 잡고 혼자 해변에서 휘파람을 불면서 City of Stars 부르는 장면이요. 행복한 독백 같은 노래라고 생각해요. 배경도 너무 이쁘고요. 참고로 이 장소가 LA에 있는 허모사 비치인데 라라랜드 이후에 아주 많은 분들이 라이언 고슬링 흉내를 내면서 그 모자 들고 사진을 찍는 곳이라고 합니다. 흉내 내면 안 되는데. 그렇죠. 네. City of Stars가 명곡이긴 한데 이때 여기서 처음으로 아주 낮은 목소리로 불러주죠. 예. 시리 오브 스타 뭐 이러면서 그렇죠. 예. 굉장히 멋있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그리고요 새끼 돼지 베이브님께서 추억의 장소 전문대 그리피스 공원에서의 마지막 대화씬이요. 아 이게 지금 그 영화 씬의 순서대로 나오진 않았네요. 그때 미아가 우리는 어디쯤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 세바스찬이 뭔 소리야 그리피스 공원이잖아 그러다가 다시 똑같은 대사로 물어보니까 모르겠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보자. 이런 식의 대사를 하는 곳입니다. 결국 흘러가는 대로 놔뒀더니 둘이 헤어지더라고요. 라는 분. 아 저는 이 장면 어쨌든 이 장면 다음에 갑자기 툭 몇 년이 흐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Five years later. 예. 그죠. 이 천문대 그리피스 공원에서 했던 대사 중에 이 두 분이 두 주인공이 전에도 했던 대사가 있거든요. 뭔데요? I've seen better. 예. 그러니까 뷰가 굉장히 좋은 곳인데 나 더 좋은 거 봤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굉장히 두 번 정도 반복되는데 저는 핵심 대사 같았습니다. 여기서 사실 되게 중요한 대사로 많이도 꼽는 게 예. 낮에 온 건 처음이네요. 그렇죠. 원래. 예. 아 이게 그리피스 천문대면 밤에 와서 보는데 낮에 온 건 처음이다. 그게 이제 보통 천문대가 별을 보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영화 내내 각자 꿈을 쫓는 내용에 대한 비유거든요. 근데 이제 요 시기가 언제냐면 둘 다 약간 풀릴 때쯤이에요. 예예. 남자 주인공은 이미 이제 그 존 스미스의 메신저스 밴드 들어가가지고 돈을 막 일주일에 막 100달러씩 벌고 있고 이제 미아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오디션 보고 왔고 예. 분위기 좋고 둘 다 이제 막
꿈을 이루는 시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아, 낮에 온 건 처음이네. 그러니까 천문대를 낮에 왔다는 거 이제 밤에만 보던 꿈을 이제 현실로 이룬다. 그런 비유라는 얘기가 많죠. 그러네요. 아, 굉장히 좋아. 아, 역시 이게 알고 보면 더 잘 보입니다. 털동진입니다. 곱창집 낮에 온 건 처음이네라고 하신 분이 있고. I've seen better가 약간 뷰 별거 없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얘기하는 느낌도 있고 네, 그 묘한 뉘앙스가 있어요. 자막에서는 별로네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네, 둘이 이렇게 그 춤추던 그 제일 유명한 네. 그 언덕에서의 그 장면에서도 그 I've seen better가 나와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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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죠. 별로네 사실 되게 이쁜 장면인데 같이 있으니까 괜히 로맨틱해질까봐 부정하는 장면이죠. 털동진 폼 미쳤다라고 하십니다. 자, 다음요. 다음 장면은요. 리튼제님께서 서머 몽타주 너무 좋아요. 미아와 세바스찬의 연애 초반에 풋풋함이 잘 드러난 노래였죠. 이게 어디냐면은 그 클럽씬입니다. 예. 라이트하우스 카페에서 세바스찬은 피아노를 치고 미아는 춤을 추는데 그 장면도 너무 사랑스럽고요. 계절의 변화와 두 사람의 관계 변화가 잘 드러난 재즈 음악입니다. 아하. 이제 이분은 명곡으로 꼽아주셨네요. 예예. 다음이요. 여기 이 클럽에 실제로 그 뚱뚱한 트럼펫 분 아시죠? 예. 두 번 나오거든요 이 영화에서. 이분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이 실제 예. 트럼펫. 비존 왓슨이라고. 네네. 그 그래미에 세 번이나 노미네이트된 밴드의 리더거든요. 이분 요즘 여러분 투나잇 쇼 켑 옛날 영상 보시면 이분이 항상 불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굉장히 저 사람이 여기서 나오네 이런 연주자들이 좀 있어요. 예. 남자는 핑크님 거 소개해 주시죠. 남자는 핑크님께서 미아는 마음에 안 들어했지만 퓨전 재즈 밴드 메신저스의 Start a Fire 무대가 솔직히 좋았습니다. 특히 한 손을 주머니에 넣고 피아노 치는 라이언 고슬링 형 너무 멋있었어요. 어허. 이때 밴드 하자고 나타난 친구가 좋은 레전드라서 빵 터졌네요. 그렇죠. 아, 어떻게 보면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영화 속에서 제일 유명한 얼굴이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완전 월클 최고죠. 예. 레전드죠. 레전드.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계속 세바스찬이 재즈의 전통에 고집하잖아요. 예. 재즈 전통 중에 진짜 전설적인 밴드 중에 재즈 메신저스라고 있습니다. 아트블랙이라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드러머가 만든 네네. 밴드인데 여기서 메신저스라는 이름을 딱 들고 나온 거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거 약간 저 일부러 꼬았다. 굉장히 전통적인 밴드 이름 갖고 와서 완전히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었네. 근데 또 정작 음악은 좋네. 근데 주인공만 그걸 부정하네. 이런 식으로 되게 미묘하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노래가 엄청 좋았는데 좋아요. 이걸 가지고 고뇌를 하니까 조금 와닿지 않는 부분인데 저쪽으로 가면 훨씬 좋은데.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성공도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존 레전드 대사가 예. 되게 멋지거든요. 야 재즈는 미래에 대한 거야. 너 같은 전통주의자가 재즈를 죽이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사실 그게 저 같은 이제 재즈 밴드 하던 친구들은 다 공감하는 내용인데 이 세바스찬만. 옛날 거 추구하고 막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주를 딱 끝내요. 그리고 미아가 굉장히 실망하는 얼굴이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바로 자막이 가을 딱 펄 뜨거든요. 근데 그 펄이 가을 말고 펄? 이게 미국식 발음은 펄인가요? 펄. 우리는 펄이라고 계속했는데 펄. 아니 왜냐면 펄이 뭐냐면 한국인. 몰락. 예. 몰락의 뜻으로 할 때는 펄이잖아요. 펄. 그러니까 이게 일부러 중복으로 하는 거죠. 가을을 뜻하면서 동시에 중의적으로. 아 세바스찬 몰락했네. 라는 미아의 표정이었기 때문에 아까 전통 버렸나? 뭐 이런 느낌으로 일부러 이렇게 의도한 부분이 있죠. 그렇군요. 자 명장면 여러분이 라라랜드 많이 기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존 레전드의 Star of Fire 듣고 돌아옵니다. 배성재의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이종범 작가와 영화로 토크를 쪄내는 찐의타운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영화 라라랜드 토크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종범 작가가 이제 본인의 홈그라운드 영화다 보니까 굉장히 음악 영화고 LA 좋아하죠. 예, 음악 영화고 그래가지고 이 진짜 모르던 걸 알게 되네요. 아, 근데 시간 너무 없네요 진짜. 야 시간 없다 할 얘기 네. 많은데 0007님이 저 16년도에 그 청담동 영화관 직원이었는데 헤드셋 끼고 보신 곳 거기 음향에 따라 좌석 진동도 있어서 자는 게 진짜 어려운데 약간 그 무라카미 하루키시 방식인가요? 진동 때문에 굉장히 네. 잠이 더 잘 와요. 안마 의자인가요? 예. 아주 흡족하게 연말연초를 보내신 경험담이었습니다. 골드번호 쓰시네요. 아 근데 진짜 영화는 걸작입니다. 정상 라디오 같다고 하신 분 있고. 아 평소에는 못 듣습니까? 평소에는. 예. 자 청취자들이 보내주신 라라랜드 명장면 토크 계속 해볼까요? 자 제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장면. 뭐예요? 짱비지님께서. 예. 미아가 캐스팅됐다는 걸 알고 미아의 고향집에 세바스찬을 찾아와서 클락션을 빵 하잖아요. 거기서 나와가지고 둘이 대화를 합니다. 예. 그 아침에 미아를 오디션장에 데려다 주잖아요. 네. 끝까지 미아의 꿈을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세바스찬 참 멋있었습니다. 이 장면에 제가 그 아시죠? 저 뭐야 구디런팅 보시면은 예. It's not your fault 세 번의 오열하는 맷 데이먼 아시죠? 네. 그 명장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장면에서 이 미아가 그러니까 엠마 스톤이
나 진짜 재능 없어. 나 재능 없나 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라이언 고슬링이 아니 너 재능 있어. 이 얘기를 딱 해주거든요. 재능 있으라 그랬나요? 뭐라 안 가 가야 돼. 안 가 가야 돼 이거 아닌가? 아니에요. 재능 나 재능 그러니까 왜 안 가? 그러니까 고통스러우니까 막 이게 왔다 갔다 하다가 예. 왜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몰라 내가 재능이 없나 보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있어. 그냥 되게 심플하게 너 있어 이렇게 해주거든요. 근데 네. 거기서 아니 없어 그러니까 또 너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한 네 번인가 해요. 근데 거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 지망생들이 진짜 듣고 싶은 말이거든요. 야 주변에서 한 명 딱 한 명이라도 뭐 형 뭐 친구 뭐 상관없어 한 명만 딱 한 명만 그 습작 보면서 야 너 잘하고 있어 이 얘기를 이렇게 해주면 무너집니다 마음이 진짜. 근데 그때 제가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 억수 씨라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가님이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아, 내가 뭐 술 먹고 힘들었는데 아, 넌 잘하고 있어. 이 얘기를 한 다섯 번이가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 자리에서. 그때 생각이 나면서 약간 무너지더라고요. 약간 그 구디런틴 같은 필링 포인트. 그게 그냥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진짜 재능이 갑자기 떡잎에서 꽃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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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사실 본인만 못 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깨지 네. 사실상 깨진 상태였는데도 사실상 전 남친이고 그죠 사실 그랬는데 이제 고향에 돌아간 여친의 전 여친에게 전화가 와서 네. 이것도 이제 캐스팅이 됐다라기보다는 한번 왔으면 좋겠다 오디션에 마지막 기회다 예 네. 그래서 이걸 달려와가지고 그렇죠 근데 집이 어딘지 모르니까 네네네. 도서관 근처 거기서 빵 하고 있으니까 누가 어떤 옆집 사람에서 뭐 던지죠 예. 도서관이라서 책을 던진 건가 저는 되게 궁금했어요. 노란 책 두꺼운 책 네. 맞으면 되게 아플 것 같은 책이거든요. 되게 두꺼워요 심지어. 그 와중에 또 그걸 피해요. 피하고 크락션에 손을 안 뗀 채로 피해요. 그렇죠. 다행히 네. 그 책은 하드커버는 아니었어요. 네. 근데 사실 요 전에 누워서 그 전화 받았을 때는 아 몰라요 내 전여친이니까 아 네. 몰라 연락 안 돼 잘못 걸었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캐스팅 얘기라고 딱 하니까 갑자기 벌떡 일어나죠. 네. 그러니까 이게 깨졌지만 그 꿈은 적어도 응원한다 우리 둘 다 서로 이런 맥락이라서 되게 짠했던 부분이 기억이 납니다. 내 전 여친이지만 어쨌든 내 편이었던 사람이고 사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무엇을 꿈은. 원하고 있는지 꿈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기회다라는 걸 판단해 준 거죠. 그렇죠. 아, 굉장히 짠했던 부분이고 그 빵 소리 처음 날 때 그 네. 미아의 아빠를 아빠 얼굴이 보이잖아요. 네. 진짜 너무 웃겼어요. 누구의 정신 나간 놈은 뭔 미친놈이야 그 얼굴 너무 잘 보이셔가지고 근데 미아만 알잖아요 지금 네. 아, 그 미친놈 누군지 아는데 이거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채팅창에 성재형 오늘 먹는 장면이 없어서 텐션이 낮다라고 하셨는데 네. 먹는 장면이 없진 않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예. 그 글루텐 프리죠. 글루텐 프리. 글루텐 프리죠 할 때 뭐를 좀 씹고 있는 느낌도 있었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뭐 그 장면이 꼭 아니더라도 일단 이 세바스찬이 잘 됐을 때 집에 와서 돈가스 같은 걸 계속 이제 해요. 하죠 혼자서 이렇게. 그 어깨다가 이렇게. 예. 네, 돈가스. 커틀렛이죠. 네, 저한테는 돈가스로 보여요. 두꺼운 네, 거. 돈가스가 커틀렛 아닙니까? 그거 같은 거죠 같은 네, 거죠. 네. 매십 그 뭐 어쨌든 해시 브라운일 수도 있지만. 그리고 그 굉장히 저는 극적으로 느꼈던 장면이 네네. 미아가 세바스찬한테 마음이 있구나라는 걸 스스로 깨닫는 게 네. 원래 사귀던 남친이 있는데 그래. 그 남친과 남친의 그 형. 약간 재수없는 느낌의 자기 자랑하는 형 부부 조씨 네. 그 부부랑 이렇게 앉아가지고 밥을 네. 먹는데 그 형이랑 동생이 네. 굉장히 재수없는 말 하면서도 밥을 계속 뭘 먹어요. 맞아요. 예. 그 만두 같은 거 먹어요. 그렇죠. 그게 갑자기 텐션 올라가셨네요. 예. 갑자기 신나셨어요. 그것도 참고로. 있고 어쨌든 네. 뭐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그 글루텐 없죠. 그 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 네, 뭐 마지막 크레딧에 글루텐 프리 걸리라고 나오거든요. 감독 여친입니다. 아 진짜요? 결혼하셨어요 그때 데미안 셔젤의 여친? 예, 결혼하셨어요 실제로 자기 여친을 그런 역할을 주고 캐스팅에 심지어 이름도 안 써줘요 어허. 글루텐 프리 걸리라고 써줘가지고 뭐지?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것도 있고 뭐 사실 그 깜짝 놀래켜주기 위해서 세바스찬이 또 요리도 해주지 않습니까? 서프라이즈 예. 이러면 네네네 그리고 또 그 세바스찬의 누나가 초반에 먹고 있던 과자. 그죠, 그죠. 저거 뭘까? 되게 맛있게 먹으면서 계속 묻히지 말라고. 되게 그런 거에 굉장히 텐션이 올라가시는 거 보니까 이분은 찐이다. 예. 네, 먹방 월드컵 해야 되는 또. 예. 네. 또 뭐 있죠? 명장면. 해피바이러스님께서 예. 미아의 1인극도 인상적이었어요. 관객도 없고 혹평도 받고 슬픈 와중에 세바스찬은 잡지 촬영한다고 오지도 않고 결국 꿈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도망칠 땐 제가 다 속상하더라고요. 이거 그죠? 그 소울롱 볼더시티. 예. 볼더시티의 안녕. 이런 그 1인극을 공연하는 부분이었는데 저도 이 부분 되게 좋았는데
이게 되게 흔한 옛날 영화면은 예. 아 불안해 걱정했는데 갑자기 딱 열었는데 관객이 가득해 막 이런 거였을 텐데 여긴 역시 현실은 이렇다 딱 보여주죠. 친구들 몇 명 이렇게 지인 몇 명. 근데 감독도 되게 잔인한 게 이게 그 영화를 라라랜드 영화를 보고 있는 관객 입장에서도 네네네. 진짜 관객 없을 것 같은 느낌의 1인 극을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보고 몇 명 안 되는 관객 중에 캐스팅 담당자가 있었다.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연결해 주는데 예. 실제로 요 볼더 시티어 안녕 요 1인 극 실제로 공연된 거 아세요? 아 그래요? 어떤 개그맨이 SNS에서 물어봤대요. 내가 네. 이거 공연하면 얼마나 오겠냐? 근데 그 농담이 이제 현실이 돼서 LA에서 실제로 공연이 됐습니다. 야 네. 이게 파생상품도 있구나. 그렇죠 이제 부가가치가 있죠. 네 그리고요. 자 내가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햄버거 패티님께서 풀파티에서 초반입니다. 세바스찬과 미아가 두 번째로 마주치는 장면인데요. 밴드가 신청곡을 받자 미아가 난 도망가서라는 곡을 신청하죠. 이때 세바스찬이 미아를 알아봅니다. I ran. 그렇죠. 예. 이 장면이 거기잖아요. 그 빨간색 무슨 그 애니메이션 아키라에 나올 것 같은 사이버펑크 수트 같은 거 있고 이상한 선글라스 쓴 그 세바스찬이 듀란 부르나요? 듀란 Take on me. Take on me 부르죠. 예. 근데 여기서 보컬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감독하고 음악 감독이 같이 밴드 했다고. 그 밴드의 보컬이었어요. 그 친구를 다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셋이서 같이 대학교 다닐 때 예. 밴드하고 놀았는데 그때 보컬을 여기 이 장면에 보컬로 씁니다. 예, 아하구나. 아하. 듀란이 아니지. 아하죠. 아하. 예. 테이크 오미 아하죠. 예. 아하의 테이크 오미. 아, 워낙 명곡이어가지고. 네. 아도 그 장면 나올 때부터 거기서 이 세바스찬이 그 직전까지 정통 재즈란 말이야 이러면서 얘기했는데 거기서 그걸 연주하고 있을 줄 몰랐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세바스찬은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라는 표정으로 계속 썩은 표정을 하고 있다가 먼사 예. 보면서 연주하죠. 그거 끈이 확 끊어지는 이 아이랜 그거를 그죠. 하고 열받아가지고 그죠. 하지만 둘의 케미가 이제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죠. 네, 잘못된 네. 오역 자막에서는 난 달린다라고 적혀지지만 예. 난 도망갔다 이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요. 아 명장은 맞네요. 노래 한 곡 듣고 가요. 이 장면이 이 장면. Take on me. 배성재 텐 오늘은 찐해타운 라라랜드 이 토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라라랜드 푹푹 찌고 있는데 자 이번에는 명장면 월드컵을 해볼 텐데 라라랜드 OST 명장면 월드컵으로 가고 있습니다. 노래도 좋고 영상미도 뛰어난 OST 탑3를 골랐고요. 그중 최고의 OST 명장면을 골라보겠습니다. 네. 자 소개해 주시죠. 후보 1번은요 바로 오프닝 시퀀스입니다. Another Day of Sun이라는 곡 좀 네. 나오죠. 자 꽉 막힌 도로 위에 어디선가 희미하게 들려오던 노래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갖가지 색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한 명씩 차에서 나와서 신나게 군무를 하고 노래하는 장면입니다. 예. 그러니까 LA로 향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어우러지는 하모니 군무 뮤지컬 영화다라는 걸 딱 보여주는 그런 최고의 시퀀스죠. 근데 이제 저는 노래를 조금 듣고 갔기 때문에 네네. 처음에 이제 노래하는 그 여성 있잖아요. 네네. 자동차 안에서 네. 그분이 주인공인 줄 알았어요. 아, 그런 식으로 보여주죠. 주인공 같은 느낌은 아닌데 갑자기 노래를 부르네. 그런 식으로 보여주죠. 네.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것도 의도가 있습니다. 다. 뭐예요? 그러니까 그 군무를 쳤던 곳에서 싹 벗어나 있는 둘이 미아와 세바스찬 둘 차거든요. 예, 이곳에 속해 있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거나 다들 이제 LA를 찬송하고 있는데 이 둘은 약간 벗어나 있는 거죠. 근데, 차이가, 네. 근데 이게 네. 이 장면이 보니까 진짜 LA의 그 도로잖아요. 그죠. 그거 어떻게 찍은 거죠? CG입니까? 도로 통제했대요. 아. 근데 가장 차가 많이 밀리는 구간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교통국이 허락을 안 해준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뭐 저기 뭐 내부순환로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죠. 그 예. 외곽에서 쭉 들어가는 길이니까 제일 막히는 곳인데 이렇게 그 구간을 통제하고 지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하도 허락을 안 해줘가지고 사정사정을 해서 주말에만 해 떠 있는 시간에만 딱 두 번 빌려주겠다. 어허. 그래가지고 이틀 동안 딱 찍어버린 거예요. 이야. 약간 뭐 서초 IC라고 하신 분도 있고 그죠 뭐 진짜 많이 막히는 그 양재 IC 뭐 이런 쪽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실제로 이쪽은 잘 안 빌려주는 곳이라는 말은 들었어요. 하도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성 의견은요 LA의 분위기와 청춘의 불꽃을 간직한 두 남녀의 인연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아주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미 너무 좋고요. 꽉 막힌 넓은 도로에서 순식간에 해방감을 느끼게 해주잖아요. 게다가 이게 무려 원테이크 한동안 아침 출근길에 들었습니다 하셨는데 사실 원테이크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원테이크라고 아시지만 잠시 후에 네. 설명드릴게요. 반대 의견은요. 저는 오프닝이 길면 재미가 없더라고요. 노래는 좋은데 이걸 오프닝에서 다 보고 있자니까 좀 긴 느낌이었어요. 아, 이거 약간 보는 맛이 있는 장면 아닙니까 근데? 아 근데 뮤지컬 영화를 못 보는 분들이 있어요. 있죠, 그래서 있죠. 멘붕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갑자기 저도, 왜? 저도 뮤지컬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발리우드에서 이제 그 마무리로 뮤지컬 하려고 그러면 멘붕이 오거든요. 그죠, 그죠, 그죠. 예, 확 깨는 게 있어요. 근데 원래 뮤지컬 영화들이 제일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첫 번째 군무신 있죠. 첫 번째 이 뮤지컬 영화의 음악 가창 춤신 예. 이거 어디에 넣냐를 되게 고민해요 원래. 너무 뒤에 넣으면 사람들이 멘붕이 오고요. 그래서 이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거를 넣어버린 거거든요. 오히려 발리우드 영화는 시작하자마자 안 넣은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어차피 춤출 거 아니까. 예. 근데 헐리우드 영화는 이거 뮤지컬 영화입니다 이렇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예. 처음부터 이렇게 바로 그렇죠. 때려 넣은 거죠. 이거 원테이크 아닙니다. 그리고 참고로 왜요? 다중 카메라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나눠 찍고 합친 거예요. 보시면은 중간에 카메라가 뒤로 휙 도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 순간순간에 이렇게 합성해서 넣고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 차 지붕에서 뛰어내리는 사람 장면에서 뭔가 후룩 하고 전환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다중 카메라 기법이라는 걸 써가지고 예. 원테이크처럼 보이게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네. 이거 진짜 합을 엄청 오래 맞췄겠네요. 이게 미국 연예 매체에서 뽑은 2016년 올해의 명장면 탑10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도 합니다. 그래요? 그런 잡지가 있었나 봐요. 야. 네, 그럴만하죠. 아주 인상적인 오프닝이었습니다. CG는 어디 쓴 거예요? CG를 안 썼어요. 그거. CG를 안 쓴 거예요? 이거? 네. 실제 차, 실제 사람들 다. 와, 이거 통제라고 그럼 진짜 합을 맞춰가지고? 교통통제하고 그냥. 도로통제하고. 네. 와. 아날로그네. 여기 이 차량 중에는 CG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야, 진짜 차량 그냥 사람들. 그렇습니다. 와. 3개월 동안 연습했다고만 하는데 뭐 군무 원래 군무가 좀 어렵잖아요. 심지어 오프닝 신이니까 또 얼마나 가열차게 준비했겠습니까? 네네. 아주 명장면 월드컵에 나올 만한 장면이 아닌가. 아직은 확실히 아날로그가 최고 명장면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감독이 원래 필름 좋아하고 매드맥스도 그렇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자 다음은요 후보 이번은요 미아 앤 세바스찬의 댄스 시퀀스 바로 A Lovely Night입니다. 요거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시죠? 예. 파티에서 다시 마주친 두 주인공이 도시의 야경이 아름답게 내려다보이는 언덕에서 탭댄스를 추면서 서로 조금씩 마음을 열고 교감하는 장면입니다. 아름다운 일몰 풍경과 탭댄스가 어우러진 명장면이죠. 찬성 의견은요. 세바스찬의 차가 파티장 바로 앞에 있었는데 미아랑 같이 걸으려고 따라간 게 너무 귀여웠습니다. 밤하늘 색깔, 미아의 드레스색이 정말 환상적이죠. 포스터에도 쓰일 정도면 당연히 최고 명장면 아닙니까? 반대 의견은요. 서로 밀당한다고 너무 초반에 막말하던데요. 이 부분 탭댄스 너무 좋죠. 야, 근데 이게 진짜 뭐 너무 유명한 장면인데 네. 하늘색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나 싶을 정도로 이게 CG가 아니래요. 몰랐는데 저도 이거 어떻게 CG가 아니지? 이게 매직 아워라고 불리는데 네. 9월 오후에 7시 20분에서 50분까지 딱 30분만 나오는 색이래요. LA에서? LA에서 그래서 요거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며칠에 걸쳐가지고 그 시간에만 찍는 거죠. 그래서 되게 힘들었다고 합니다. 와, 근데 더군다나 이게 해가 금방 떨어지는 타이밍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밤 되는데. 30분 안에 찍어야 되는 거예요. 사다닥. 저 사실은 이 장면 때문에 탭댄스 그 레슨 받았잖아요. 그래요? 너무 추고 싶어가지고. 아내분이랑? 아, 저 혼자요. 아내 싫대요. 혼자 춘다고요? 아내 싫다래가지고. 그렇죠. 혼자. 많은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혼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그 토트넘 손흥민의 동료. 네. 해리 케인과 라이언 구슬이 워낙 닮았기 때문에 너무 똑같아요 얼굴이. 네. 아. 이 영화가 딱 나올 때쯤이 이제 또 손흥민과 케인의 어떤 케미가 네. 그렇죠. 살아나니까. 아 여기 정말 이쁜 장면입니다. 자 다음은요. 마지막 명장면 후보 3번입니다. 후보 3번 미아 앤 세바스찬의 듀엣 시퀀스 City of Stars. 명장 명곡이죠. 자 영입 제안을 수락하고 온 세바스찬의 노래에 집에 들어온 미아가 자연스럽게 합류하면서 듀엣으로 부르죠. 예. 동거를 시작해서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지만 꿈을 위해 서로의 일에 몰두하는 만큼 두 사람이 멀어지는 그런 과정입니다. 행복은 한데 먹먹한 느낌이 있는 시퀀스고요. 이 곡이 사실은 각종 시상식에서 주제가 상을 받은 곡입니다. 찬성 의견은요. 두 사람의 관계와 상황이 변했다는 것을 이 노래 하나로 다 볼 수 있어요. 사랑이 변한 건 아닌데 이 OST만 들으면 마음이 절절합니다. 라라랜드의 대표곡이죠. 라이브인지 노래 중간중간에 그 웃음소리나 숨소리 같은 게 들어간 게 너무 좋았어요. 예. 반대 의견은요. 이 장면을 통해서 두 사람이 이별할 것 같은 안 좋은 예감이 들어서 저는 참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해피엔딩이 좋거든요.
아니 근데 진짜 어떻게 이렇게 그 미아의 목소리도 네. 세바스찬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그쵸, 예쁘고 그쵸. 예. 사실은 저는 이거 원래 그 배우로 그 원래 배우로 약간 예정돼 있던 사람들이 둘 다 아닌 거 아세요? 누구였어요? 엠마 스톤이 아니고 엠마 왓슨하고요. 엠마 왓슨 그 그때 이거 거절하고 미녀와였죠. 찍었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 라이언 고슬링이 아니고 원래 뷰플래시 주인공 있죠. 예. 마이크 텔러인가요? 탑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 둘이 된 거예요. 근데 원래 계획대로 갔으면 엠마 왓슨이야 노래 잘하죠, 알죠. 근데 남자 주인공은 노래를 이렇게 못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냐 그랬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헤르미 온네가 여주였으면은 남자의 노래가 또 바뀌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아 마일스 텔러 그죠? 마일스 텔러. 예. 마일스 텔러가 이렇게 라이언 고슬링 같이도 부르실 수는 없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자 어쨌든 영화 특성상 노래 씬은 대부분 립싱크인데 엠마 스톤 오디션 그리고 두 배우의 시리 오브 스타즈는 100% 라이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피아노 반주까지. 그렇습니다. 자 탑3 중에 최고의 OST 명장면은 뭐라고 보십니까? 아 제가 일단 그 장면을 소개하고 뒷얘기도 해드렸으니까 네네. 대장님 마음이 어떤 점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요? 제일 마음에 가는 장면이 어느 장면이에요? 저는 자기 전에 봤던 오프닝 시퀀스보다 나중에 네. N차 관람을 하면서 점점 스며들었던 장면은 바로 이 듀엣입니다. 마지막 장면. 마지막 장면 아니에요. 세 번째 곡. 세 번째 곡. 세 번째 곡. 미아와 세바스찬이 라이브로 불렀던 이 아름다운 시리 오브 스타즈. 사실은 시리 오브 스타즈가 네. 너무 넘사벽이긴 해요. 그렇죠. 원래 제가 제일 매력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여기거든요. 탭댄스 장면. 러블리 나이트. 보시면 이렇게 착착 네. 음악과 맞춰가지고 막 뒤로 돌아앉고 막 하는 게 너무 좋은데 음악인으로서 생각하면 이 시티 오브 스타즈를 이길 수 없어요. 아 왜냐면 러블리 나이트 그 장면에 이제 포스터장 아 이게 포스터구나 하는 거 있고 또 약간 과거 옛날에 할리우드에서 만들던 그 뮤지컬 영화 느낌이 나는 탭댄스라든가 합을 맞춘 느낌. 네. 그래 고전적인 느낌은 있었지만 오히려 그리고 그 고전적인 느낌 많아가지고 실제 예. 시리 오브 스타즈가 좀 돋보여요. 네. 그래서 저는 시리 오브 스타즈. 아 저기 서먼 인 더 크라우드 너무 좋은데 그 여자 네 명이서 파티 갈 때 이렇게 착 색깔별로 입고서 걸어가는 빰, 장면. 빰빰빰빰 하면서. 너무 신나는데 예. 이제 그런 거는 넣을 수 없었고 저도 그 의견 받아서 최고의 명장면으로 시리 오브 스타즈를 고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OST 최고의 명장면 시리 오브 스타 듀엣입니다. 광고 드릴게요. 자 오늘 배텐 찐해타운 라라랜드 생방송 함께 하셨고요. 네. 명장면 보내주신 분들 그리고 월드컵에 댓글로 참여하신 분들 중에 선정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영화 트루먼 쇼를 해보겠습니다. 할 얘기도 진짜 많겠네요. 특히 또 배텐러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날은 월드컵 대신에 가상 캐스팅도 해보려고 하고요. 네. 트루먼 쇼가 한국 버전으로 리메이크 된다면 짐 캐리가 맡았던 트루먼 버뱅크 역할에 한국 배우 누가 어울릴지 추천 배우와 이유를 좀 남겨주세요. 아 재밌겠다 이거. 네. 주말 동안 텐스타그램과 목요일 게시판에 공지 올라가니까 댓글 참여해주시면 되겠고요.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영화 라라랜드에 대한 털동진의 영화 한 줄 평 듣겠습니다. 한 줄 평. 사랑 덕분에 사랑 빼고 다 이룬 두 사람이 그 사랑을 추억하는 영화입니다. 무슨 말이죠? 모든 이게 두 사람이 예. 사실 이거 성공 스토리입니다. 러브 스토리로는 둘 다 헤어졌지만 잘 보시면 둘이 연결되지 못한 것 빼고 모두 다 이뤘어요. 아, 그 슬픈 포인트이기도 한데. 그렇죠. 근데 결국 다 성공한 사람은 그 사랑을 그리워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이종원 작가 다음 주에 뵙겠고요. 감사합니다. 끝곡은 시리 오브 스타즈입니다. 야 꿈꾸세요.